언니가 오니까 춥다 했는데, 혹시 여기 집에, 언니 집으로 있잖아요. 물에 가신 분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 네. 있어요. 어, 추워.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3년. 그렇게 일찍 간건 아니다, 맞죠? 네. 평소 나이대로 했는데. 평소 나이 했는데 이제 조금 이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하도 이제 예, 추세가 늦게 하니까. 늦으니까. 네. 되게 여성여성하다, 언니. 아, 그래요? 속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다 그냥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 신랑도. 아휴. 어디 내 속을 얘기를 할 데가 없어. 내 속내를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이제는,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거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답답함을 해결할 곳이 없으니까 유튜브도 찾아보게 되고 막 이리저리 막 이제 뒤져보고 내 심리 상태 막 분석도 한번 해봤다가 막 사실 이런다 하거든, 할머니께서. 지금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또 하나, 집에 지금 상문이 보이는데 누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한 없습니다. 3년? 아니, 없어요. 양쪽으로 다 네네. 없어요? 네네. 아프신 분도 안 계세요? 아, 뭐, 건강은 안 좋으세요. 누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 뭐, 시댁들, 이제, 시댁 쪽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시부모님들? 네. 근데 언니도 춥죠, 지금? 저는 떨려서요. 추운 것 같아요. 추워요. 돌아가신 분은 없다. 네네. 집에 가셔서 확인은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뭐, 일가 친척들 상문도 상문이거든요, 다. 아, 네네. 일가 친척들 상문도 상문이기 때문에, 언니네 집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쪽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아, 네. 이거 남자분이라고 들어오고, 돌아가신 지 진짜 한 3년, 4년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사실은, 여기는 집안에 상문이 들면,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는 집이에요. 집 자체가. 신랑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 돌아가신 분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신 분 같거든요. 네,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예, 한번 여쭤보세요. 네. 한번 알아보셔도 될것 같아. 이 말을 기억을 좀 하고 계시다가 한번 네.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점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면 그 몸으로 지금 표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물에서 가신 분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꼭 물은 아니더라도 추울 때 객사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 맞고, 그거는 항시가 아니고 김씨 같아요. 김씨 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되고, 언니 지금 일해요? 일해요? 네. 직장에서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냥 좀 혼자 다녀요. 직장에서 문제가 있대. 따로 제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데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닌다는 게 무슨 아, 얘기야? 그러니까 막 어울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그거가 제일 저한테는 아, 제일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급여? 아니, 급여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어울리지를 않는 거 제가. 본인이 안 어울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본인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사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안 어울려. 나는 사람들이 본인을 안 안아주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사람들 속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인데, 내가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해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문제지.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문제 맞죠? 네. 이게 성향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무언가 누군가하고 어울려가지고 사실 우리가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있으면, 앞에 있으면 무언가 모르는 긴장이 되고, 이거 심박수가 올라가요, 본인은. 손에 땀이 나고, 굉장히 이제 막 떨리는 거. 지금 앞에 지금 카메라도 일로 쏘고 있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금 얼굴도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앞에서 혼내는 것도 아닌데, 떨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사실은 원만하지 못해. 사람들하고 관계 있어가지고 약간 그 공포심이, 공포라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은 친구 간 사이에서도 내가 상처를 크게 받은 일이 있거나 무슨 일 하세요? 사무 보고 있어요. 본인이 심리 상태나 이런 거를 본인이 생각할 때 편하고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 아니요. 아니죠. 아이가 있어요? 한명 있어요. 몇 살이에요? 14살, 14살 올랐어요. 범띠? 네네. 지금 본인의 심리 상태나 마음을 이렇게 보면 귀찮아요. 케어도 해야 되고, 신랑도 챙겨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귀찮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할것딱 하고 그냥 다 놓고 싶어요. 정신과 가가지고 만약에 진단을 받아도 우울증 판단을 받거나 판정을 받거나 공황장애가 나올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 마음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지금 언니 올해 작년 상가집 갔다 온적 있어? 안 갔어요. 언니 안 갔어요? 네. 신랑 갔다 왔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아니, 누구 하나가 자꾸 보이는데. 마스크 벗고 얘기할게요, 언니. 나 이렇게 못 보겠지, 바로. 사실은. 무섭죠? 그냥 좀 긴장이 되는 긴장되고 것 조금 같아요. 떨리죠? 근데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눈을 피하거든. 이게 무언가를 내가 캐치를 하면 피해. 원래 그래요. 사주를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본인의 관상이나 사주를 보면 무언가가 잘 묻는다든지 붙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안 좋은 기운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 상갓집에서 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 내가.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상갓집을 네, 그래서 저는 작년 초에 하여튼 안 갔을 때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저는 그럼 언제 아예 가고 안 갔어요? 그 전에도 막몇년 사이 가고 이러질 않았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원래 가면은 좀 뭔가 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최근도 그렇고 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럼 돌아가신 분이 있네, 주변에.
아, 제 친구의 어머니가 작년에 갑자기 초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안 갔죠. 가면 안 된다고 이미 그 전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뭘 달고 자꾸 다니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제가 그 버스 정류장 그쪽이 장례식장 큰거 있는데 맨날 그 거기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요? 방금 딱 드는 생각은 그 생각? 그냥 버스 정류장 내리는 데가 바로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가 장례식장이에요? 네. 그럴 확률도 있어요. 아. 그럴 확률도 있어. 왜냐면, 무언가를 달고는 왔어. 달고는 오고, 달고는 지금 있거든.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으니까 날못 봐. 사실상 진짜로, 속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내가 캐치를 해버리면, 못 쳐다봐요. 피하거든요. 네네. 아까보다는 긴장도가 조금 내려갔다. 네. 아까는 진짜로 벌벌벌 떨었어. 지금 또 오네. 또 오네. 희한하죠. 근데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아, 예. 그래서 아니 저도 그래서 다닐 때마다 너무 이래 입구에 있으니까 직장 근처? 아니면 집 근처? 집 내리는데. 집 근처요. 근처? 직장 근처는 아니고, 예. 뭐를 되게 묻히고 다니고 이런 사주는 아, 아닌데. 네네. 아닌데. 지금 사실은 묻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네. 물어본 거고, 이거는 내가 조금 깊이를 파봐야 될것 같아. 파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니거든. 네. 본인은, 원래 본인의 성격은 굉장히 쾌활해요. 쾌활하고 남들과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고 하는데 한 4년 정도 돼. 내가 자꾸 숙여 들어가고 막 이런 지가. 움츠러 들어가고 숨고 싶고, 예를 들면, 탁자 밑에 들어가고 싶어. 막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싶은 거지. 본인의 지금 심리 상태가 그런 거야. 도망가고 싶고, 울어도 돼요. 맞아서요. 원래 원래 쾌활하고 안 그래. 사람 어울리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해서. 그러니까 지금 40이잖아. 올해 40이, 40 맞지? 40이면 30대, 35이 딱 넘으면서 꺾이면서부터 이제 바뀌었거든? 근데 그 맞아요.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쾌활하고 밝았어요. 밝았는데, 이것도 무슨 진짜로 뭐 내가 인생사에 있어갖고 큰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돼.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그때 당시로는 네. 와, 이 정도까지 내가 진짜 막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예,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길 맞아요, 만한 맞아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지금 상태가 지금 점점점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실은 죽고 싶다는 생각도 어떨 때는 든단 말이에요. 미친 거지. 치료를 요할 만한 그것도,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어디 진짜 정신병원 가면 조울증, 우울증 판정을 받을 거예요. 지금 잠자기도 힘들죠, 요즘에. 네. 근데 좀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꾸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막 무섭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좀 상황이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한 것도 그 진짜 맨날 바라보는 장례식장에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온다. 야, 이거 조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